오늘 식사는 닭가슴살을 새우 버터볶음이에요. 잡곡밥 귀리밥에다가 자색고구마 양파 버터에 볶은 것과 또 양배추도 썰어놓고 여기다가 계란도 세 개 깨놓고 새우하고 같이 맛있는 버터 닭고기 새우 볶음밥이에요. 아주 맛이 아주 감칠맛이 나고 맛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닭고기 국물을 잡아서 뼈랑 같이 삶은 물에다가 국물에 압력솥에 찐 것을 거기다 이제 그 국물 육수에다가 대형 새우를 또 집어넣어서 같이 이제 끓였어요. 그래서 그 해조류에 여러 가지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죠. 해조류 예또 맑은 해조류 국물에 버터 닭고기, 새우 볶음밥이 귀리밥이에요. 여기는 부추전과 이거는 이제 올 여름에 담그는 깻잎김치에다가 아주 맛깔스러운 식사가 될 거예요.